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3교시를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김프로님? 뭐 아, 오랜만에 글로벌 라이브 오시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만. 와야 되겠어. 맨날 이렇게 방송사고 나나? 방송사고요? 어.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아, 와야 되겠어, 이거. 내가 죄송하지, 근데? 응? 나 때문에 난 것도 아닌데. 아, 대표이사 두 분한테 맡겨놨더니 이거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네. 오늘 선물 또 좀 불안하긴 하네요. 네, 오늘도 조금 아주 불안합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기술 조금 아주 불안해요. 예? 조금 아주. 아, 요즘에 좀 시장이 안 좋아갖고 저도 걱정이 좀 큰데요. 네. 아, 글쎄 0.59% 하락이니까 그리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전에 하나 이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주간에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68만 4천 건. 오랜만에 6자를 봅니다. 계속 70만 건대 나오다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물론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오늘도 네. 한번 반등에 한번 좀 기대해보고 한번 조금이지만 반등 네. 한번 기대해보는 하루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장이 뭐 금리가 막말로 빠져도 장이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 기술주가 의뢰 반등할 걸 생각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수가 조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S&P 500이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현재 2.6% 밑에 있거든요. 그럼 70% 이상이 올라왔는데 1년 동안에. 하기야 지수로 보면 그 정도 올라온 거 비하는 거에 2.6% 하락은 너무나 인간적인 하락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거고 또 나스닥도 역시 지금 한 7% 밑에 있으니까요. 그리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올라온 걸 친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좀 시장이 이해가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락이 온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뭐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또 스펙, IPO 종목들 아주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많이 빠지는 걸 봤을 때는 약간의 실적은 좀 부족하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빠진다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되돌림이 아닌가 싶어갖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장에 끝난 상황을 좀 보면요. 딱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또 기술주 위주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 제가 오늘 셔츠를 잘못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게 붉은색이어서. 아 그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아 이제 언제? 아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면 파란색 입고 왔잖아요. 근데 저제가 안 주면 문제가 다 이렇게 저번에 종포를 만져서 되고 막 짜증이 많이 나서고 했는데 저제가 좀 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적응 안 됩니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아, 원래 제가 내 자리가 원래 여기거든요. 고백했습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이 조금 짜증이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이거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뭐 유가 관련주가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금융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딱 보시면 테슬라가 4.82%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일단은 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존, 구글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약간의 그 PR 1000배라는 것들, 그다음에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빠지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종목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조금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거죠? 어제 겁니다. 어제 네. 어제 건데 아마도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이키가 좀 어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현재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좀 이따가 그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그다음 헬스케어, 이미 소비재 다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네. 올라온 것은 예 금융 또 한번 네. 얘기합니다만 금융, 에너지, 그다음에 산업재, 소재 특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경제 쪽에 전국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 우리의 그 대한민국에 있는 소수의 주류분들이 투자하지 않는 것만 올라오는 예, 그런 네. 좀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게 좀 보여드릴 그림인데요. 제가 일단 차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만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면 테슬라가 지금 100일 이평선 한번 뚫고 내려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줘갖고 지금 이제 이 흐름은 예, 과거 1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3월 23일 이후에 처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의 조금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게 지금 월가의 평가다 보니까 통상 저런 차트 좋아하지 않죠. 예,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차트는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위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많이 포함된 ARKK 역시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이 ARKK 테슬라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그 이게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일단 1등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약 12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걱정이 크신데 일단은 추세는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좀처럼 이걸 쉽게 낼 만한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뭔가 좀 좋은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제가 그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강할 때 한번 이머징 마켓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EM이라고 하는 이머징 마켓 대표적인 ETF 역시 100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것도 역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역시 중국에 대한 큰 거죠. 중국이 한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ETF 역시 망가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나마 미국 시장이 좀 견고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테슬라 그다음에 LKK 또 한 가지 이머징 마켓까지 망가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저는 이제 중국장을 안 봤는데 중국장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최근에? 네, 최근에. 예. 또 중국장이 한국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투자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신다. 하여간 중국장이 언제였습니까? 한 달 반 전인가는 뭐 사상 최고치 간다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불과 한 달 반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우려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요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KWEB라고 하는 그 중국에 있는 인터넷 관리 연계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ETF인데요. 미국의 나스닥 100처럼 근데 보여주면 텐센트라든지 알리오바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게 와 진짜 한 달 만에 뭡니까 저게? ETF입니다. 중국에 있는 인터넷 기업이 몰려 있는 예. 아, 중국 빅테크들 예, 인터넷 기업 대표적인 ETF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QQQ 아니면 이거 사시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QQQ도 지금 고점 대비 7% 밑에 있는데 이거는 한 달 만에 28%가 빠지고 어제 하루 만에 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ETF 측은 상당히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포함된 게 다 많이 빠진 건데 네. 1등이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엔핑, 그다음에 바이두, 핀티오티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진짜 대표적인 기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중국장이 약간의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이런 모습이 나오면 QQQ도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성장주다 보니까 네. 뭔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봤는데 아직까지 받고 있지 않지만 점점 커진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가고 있고요. 한 번에 200일 이평선까지 닿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좀 무서운 하락이죠. ETF가 저런 정도로 하면 진짜 떡락이네. 네? 딱 예, 표현이 맞죠. 떡락 맞죠. 떡락. 아니 근데 나 없을 때 왜 나를 QQQ라고 해버렸어요? 김프로는 뭐 QQQ라고 그랬대. 들으셨어요? 네? 들었지. 그 댓글도 썼는데. 이 프로는 애플. 아, 그렇습니까? 정 프로는 테슬라. 뭐 예. 하여간 저희가 없을 때 다 보시는 겁니다. 얘기하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참 이 차트 보면서 웃을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돼 버리면 많은 투자분들이 하면 빠지는 거거든요. 정말 작가세에 빠진 거거든요. 네. 또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ETF고 인터넷 기업이 모여 있는 기업이고 또 텐센트 정말 유수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하면 이 정도까지 빠지겠나 싶었는데 정말 작가세에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뭐 그런 뭐 대응도 없이 빠진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모습이고 저도 사실은 이런 ETF가 한 번에
200 리플러스 터치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어,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하는 고급 가구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버핏이 투자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어, 가구를 좀 더 좋은 걸 바꾸고 싶다든지 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가구를 왜냐하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EPS가 4.76 예상했는데 5.07이 나와주면서 정말 잘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EPS가 두 배 정도 증가하는 정말 실적이 너무 좋았던 기업인데 어쨌거나 올해도 한 15 내지 2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매장을 유럽, 영국, 파리로 확장할 계획을 하면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지금 주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버핏이 정말 선택을 잘했다라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가구점이 있는데 이 고급 가구점이 상당히 많이 팔리나 봅니다. 저는 뭐 집에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네. 굉장히 비싼 가구인데 하여간 잘 팔리는 걸로 지금 보이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많으신데 예, 축하드립니다.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 하드웨어. 네. 버핏이 언제쯤 샀어요? 네? 버핏이 언제쯤 샀어요? 어, 작년 가을 정도 아니 작년 여름인가 샀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는데 보통 그 버핏이 취향과 약간 다른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급 가구점이고 비싼 네. 가구점이다 보니까 그 서민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버핏 자체는 약간 서민형의 사람이잖아요. 차도 오래된 거 끌고 그다음에 햄버거도 역시 장이 빠지면 2달러짜리 먹고 올라가면 3달러짜리 먹고 이런 분인데 아 그런 거예요? 장에 따라서 1달러를 바꿔요? 제가 직접 그 버핏이 가는 햄버거 가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점원한테 버핏이 오냐 했더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맨날 똑같은 거 시키냐 했더니 3달러 아니면 2달러짜리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사람은 모르죠. 장을 모르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장이 올라가면 3달러짜리 먹고 장이 빠지면 2달러짜리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근데 아마 저게 저 코로나가 만들어 온 양극화에 네. 대해서 수혜를 많이 입을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이튼 아일랜드 뭐 이런 가구가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아, 그거보다 네. 더 고급인 거. 네. 훨씬 더 고급적인 가구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버핏을 두고 뭐 우리나라 전문용어로 네. 뭐 지질이 궁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예, 그만큼 이제 그런 생활이 몸의 병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많지만 내일부터 그냥 김밥 한 줄씩. 네. 자, KBOM. 예, KBOM은 주택 건설 업체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레나, DRI, 홀튼 같은 기업들은 정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건 실적이 약간 혼조된 그러니까 실제 EPS는 좋았는데 매출은 엇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에 발표했던 레나라든지 DRI, 홀튼보다는 조금 안 팔리는 건설 업체가 아닌가 싶어서 네. 일단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자,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월요일날 얘기했죠. 월요일날 임상 실험 예비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 정확성 있는 거냐, 이거 오래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얘기했다가 다시 한번 수요일날 어제죠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다시 발표했더니 네. 기존의 79% 효능에서 76%로 다소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이거 뭐냐, 그거 고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 백신 승인은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약간의 좀 예. 미국 승인 이야기 하는 예, 거죠?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충분히 잘 맞고 있고 첫 번째 네. 지금 잘 맞고 있지 않아서 1억 명 넘어가지 많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굳이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틀리게 한 기업을 아니 미국 승인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죠. 우리는 맞고 있는데 아재? 유럽도 아직 맞고 안 있고 아, 아재죠. 아재. 예. 아재 안 난 거예요? 예, 아재 미국은 아직 안 났습니다. 네. 아, 난 줄 알았어. 근데 뭐 아재가 또 여러 가지 혈전 문제도 있고 하는데 뭐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하니까 네. 이건 뭐 같이 맞는 걸로 다 맞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를 기다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76%로 다소 떨어진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피데리티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다고 하면서 서류를 이제 SEC 접수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접수한 거는 뭐 베넥도 했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네. 게 아니죠. 규제 당국에서 이걸 해주느냐 말느냐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안 해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접수는 근데, 여러 번 했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근데 피델리티 비트코인 인덱스를 추정하고 설계가 됐다 뭐 여러 가지 예.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은데 지금 캐나다는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좀 하자는 의견은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굳이 상품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약간 월가의 대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는 별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셋 다 비트코인 없으니까 이제 그런 입장이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 2% 있나 봐. 없어요. 없어. 저희 주변에 비트코인 있는 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다 팔
파셔갖고.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있는데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더라. 비트코인? 아 그렇습니까? 굳이 뭐 얘기를 안 할 이유까지 안 없을 텐데. 아 전 집에 모형은 있습니다. 모형. 비트코인의 모형이요? 네, 모형 토큰처럼 돼갖고. 비트코인은 그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아 그래서 네. 모형 있다고 말씀. 그래서 비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사기들 네. 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네. 그 코인 같은 거 모조품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에 200만 원씩 파는. 그러다 사기입니다. 네. 코인의 형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 나오고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해서 쭉 나와주면서 또 ARKK 또 그 캐시 우드까지 소환을 하고 시키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지금 접근성이 ETF 만들어서 거래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접근성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국에서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뭐 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키 바로 소식인데요. 나이키가 신장 위구르에서 지금 여기 그 사진인데요. 지금 위구르 이런 국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중국이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옳은 말 한 거죠. 옳은 말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생산된 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네. 그걸 두고 지금 이제 불매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키를 태운다든지 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치적으로 약간은 좀 그런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디다스하고 H&M까지 같이 그 지금 불매운동에 지금 같이 휩싸이고 있는데요. 요 세 가지 기업들은 어쨌거나 신장 위구르 지역의 어떤 그 뭐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옳은 말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중국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장에 있는 면화는 기계로 생산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봤더니 사진을 본 결과는 상당히 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중국 내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나이키가 말입니다. 어제도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지금 4% 이상의 급락을 좀 하고 있는 저것 때문이에요? 네, 저것 때문에. 왜냐하면 나이키가 중국 내 판매 비중이 20%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의 20%를 예, 중국에서 예, 판매해요? 예,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그러면 영향이 있겠네. 영향이 있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그 중국 분들이 또 고가의 신발 상당히 선호하는 게 있어서 중국 사람들. 예, 예. 예.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막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하게 불매 운동을 하고 있어갖고 약간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 돼서 뭐 나이키는 절대 여기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점점점 SNS 통해서 불매 운동이 커지는 바람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실적으로 진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거에 제가 굳이 한번 얘기하면 과거에 한번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왔고 애플도 안 사겠다. 나이크도 안 사겠다 했거든요. 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 사거든요. 이제 좋아하고 다 선호하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중국의 유버죠. 디디 주싱이라고 있나요? 네. 디디 주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2분기에 미국 뉴욕에 상장을 고려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인데요. 최소 1천억 달러의 규모로 예상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상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 규모인데요. 일단 뉴욕행 왜 했냐 물어봤더니 예, 중국의 엄격한 규제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디디 주싱은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똑같이 지분을 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아시겠지만 알리바바는 상당히 좀 고충이 심하잖아요. 당국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뉴욕으로 오는 건데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좀 관심이 큰데요. 2017년 가치가 560억 달러에서 18년 600억 달러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1000억 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봐요. 쿠팡 정도네요. 뭐. 네, 그렇죠. 쿠팡 정도.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중국 알리바바 이후에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서 약간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홍콩까지 상장을 또 고려하고 있다 하니까 이것도 역시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뭐 디디 주싱이 뭐 없으면 거의 차를 못할 정도까지 지금 확산이 돼갖고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가 3월 26일부터 가격을 인상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많이 봤는데요. 너무 빠른 가격 인상이 아닌가. 네. 물론 우리 이프로님은 디즈니 되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보진 않고 있지만 보시려고 네. 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고 있으나 예, 디즈니 보고 있으나? 플러스와 오면 예. 추가로 이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거다. 한 달에 뭐 8,000원이나 뭐 9,000원이나 예, 그렇죠. 6.99에서 7.99로 올립니다 이번에 예. 3월 26일부터. 그다음에 연간 서비스는 69.99에 79.99로 올리거든요. 이제 근데 이걸 두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1억 명 모으다 보니까 네. 얘들이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간이 커졌다. 예, 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있는데 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넷플릭스는 올려도
괜찮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디즈니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평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각자 생각해 보시면 그 다 다를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벌써 올리냐? 아니면 뭐 1달러 올리는 거 뭐 문제 있냐 하시겠는데 하여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광고 있는 훌로, 그 다음에 ESPN 플러스까지 합쳐서 번들로 하고 있는 것도 13.99로 1달러 올립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1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올리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표준 플랜이 13.99거든요. 예. 그 다음에 워너미디어의 HBO 맥스도 14.99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뭐 절반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있지만 이제 잘 되고 나서에 너무 빠른 시기에 가격 올리다 보니까 약간 건방지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있어서요. 뭐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좀 두고 봐야겠죠. 어떤 또 그 구독자들의 평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자가 얼마나 나온지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내 언제 들어온다고 했죠? 혹시 디즈니 플러스가? 곧 상반기에 들어온다고 곧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아마 비싼 올라간 가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가 보고서가 나와서 오늘도 이것도 제가 좀 재밌게 본 건데요. 시티가 최근 유가 하락에 대해서 지금 유가 하락은 매수의 좋은 기회라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내리고 있죠? 예,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쪽의 얘기는 뭐냐면 유럽의 코로나 봉쇄가 연장이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작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인도의 수요 성장 둔화에 대한 가능성, 또 중국이 수입을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정제에 대한 유지 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란이 또 생산을 증가하는 가능성을 두고 유가가 빠졌는데 이런 요인보다는 지속적인 재고 감소가 이루어지고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석유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의 감축이 되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게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에너지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제가 아마 엑슨모빌 한 1000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도 한번 조금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라고 하면 어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유가 관련 ETF 있지 않습니까? 예. 정반향 뭐 몇 배짜리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유가가 올라가면 관련 기업들을 보장한 거니까요. 굳이 유가 원유 관련 ETF는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개별 종목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2016년에 그 수많은 개미들의 손해 본 게 바로 유가 관련 주였거든요. 유가 관련 ETF 세 배짜리 네 배짜리 막 이런 거. 2016년이요? 그렇죠. 2020년 작년 200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2014-15년도에 예. 유가 한번 많이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반향 세 배짜리 들어가고 아, 네네. 예. 뭐 99% 손실 보고 결국엔 또 ETF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작년이 제일 힘들었죠. 작년. 작년 힘들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정반향 ETF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개별 종목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우리 특집 방송하고 그랬잖아요. 뭐 자산운용사 그랬었죠. 예.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나온 기사니까요. 그 수에즈운하 사건 아시죠? 지금 네. 배가 뒤집어져 자초가 되었고요. 예, 지금 100여 척이 트래픽 잼 여기에 세 군데가 지금 배가 몰려가고 대략 100여 척이 걸려갖고 있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 에버 기본이라고 하는 요 회사에서 만든 요 배인데요. 이게 20만 톤이래요. 네. 자초가 되었고 지금 에버그린의 항저 해운사고 예, 해운사. 만든 데는 네. 이마바리 조선이라고 일본 조선사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막 뭐 푸고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아 정말 포크레인이 진짜 귀엽게 그렇죠. 나 이거 보고 제가 하지마고 좀 놀랐는데요. 이거 이게 배 일부인데 이 포크레인이 저렇게 큰 거잖아요. 벗어져 어떻게 저걸?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게 한 수주간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왜 가져왔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 수에즈 운항을 통해서 원유가 100만 배럴 하루에 움직이거든요. 예. 원유에 대한 상승도 약간의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운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못 하다 보니까 항공적으로 옮겨 안 돼요. 항공적으로 비행기 날라 급한 건 비행기로 가고 네, 그래서 비행기 쪽에 운임도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 갖고 제가 보기 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현대판 공해의 기적이네. 네, 그래서 이게 건널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혹시 위에 위성으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통도를 정확히 아주 희한하게 막았어요. 네, 딱 막았어요, 그냥 아예. 아, 네. 그래서 일단 틀어져 갖고 네. 다리처럼 만들어 이렇게 일자로 가는데 틀어져 갖고 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꽉 차버렸어요 그 운하 전체. 아니 꽉 안 차도 네, 안 되죠. 네. 꽉 안 차도 못 지나가요. 네, 어차피 꽉 차서 네, 지나가는 네, 데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야. 지금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 갖고 지금 여기 묶여 있는 배들 상당히 고생하고 의외로 한참 걸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네, 아니 배를 있어요. 어떻게 만들길래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마발이. 네, 그러니까. 아니죠. 아 배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왜 작초가 되는지 배에 탑재된 예, 뭐 이렇게 장치가 뭐 문제가 예, 있었겠지. 뭐가 문제있어 그런 거죠. 원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백여 척이 지금 묶여 있다 하니까요. 거기에 뭐가 실려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가격 상승이 우려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장이 시작을 했죠.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장을 한번 보죠. 네, 지금 뭐 딱 제목이 나오네요. 지금 이제 3일째 SM500이 빠지고 있고 빠지는 주체는 또 기술주 쪽으로 빠지고 있다는데 바로 지수를 보겠습니다. 출발 상황입니다. 자, S&P500이 0.39% 하락이고요. 다우가 0.47% 하락, 나스닥도 0.78%로 예,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러셀 왜 이래? 러셀 마이너스 2.35인데. 네. 러셀이 조금 예, 많이 올라온 거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이 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 초반에 보여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달라져 있어요. 너무나 많이 빠져 네. 있어갖고. 아 근데 예. 10년 국채가 역시 1.59, 1.5대로 빠져버렸네요. 떨어졌네요. 예. 예. 1.5대까지. 이제 예. 채권과의 연동성은 예. 뭐 갑자기 급등하지 않는 한 풀려버린 예. 것 같아요 주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은행주가 또 오늘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뱅크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기술주 쪽으로 테슬라는 1%대 하락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나이키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장 위구르 문제 때문에 예, 4%가 넘는 급락세를 나이키는 이게 급락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급락입니다. 네. 하한가 느낌이 사실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거나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같은 주요 기술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의외로 많이 안 빠집니다. 약보합 정도 빠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지금 페이스북도 고점 대비 한 4-5%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실적을 겸비한 성장주들은 잘 안 빠지는데 예. 예,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 뭐 오늘 퀀텀스케이프가 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퀀텀스케이프 같은 것들이 18% 빠지고 있는 그런 거니까 18%? 그러니까, 아니, 7-8% 그러니까 7-8% 8%요. 뭐 지금 악재가 하나 터졌네요. 어떤 파월이 얘기했네요. 언젠가 지원 프로그램 축소 예. 오늘 나온 얘기했군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속보를 우리가 좀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속보 전달, 예. 예, 지금 보니까 15분 전 속보로 예, 파월이 아마 의회 나가서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를 했네요. 적극적인 부양책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 백신 보급 확대가 미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다 평가하면서 예, 어느 시점에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그러니까 양적 완화죠. 양쪽 완화를 축소해야 될까 테이퍼링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원론적인 얘기예요. 아니, 원론적이지만 대단히 원론적인데 자기 입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 즉 테이퍼링을 입에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시장에서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거다. 아니 시장이 얘기니까. 제일 걱정했던 게 이런 거거든. 걱정하지 마 하다가 어느 날 걱정해 이럴까봐. 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지만 연준이 조금 고민될 부분은 시장과의 소통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그랬으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얘기한 거네요. 정확하게. 그럼 이제 시장에 예. 약간 영향이 있겠죠. 일단 오늘 그래서 그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면 어느 하루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폭락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 뭐 또 이렇게 그냥 빠지는 정도 빠질 걸로 보이니까 뭐 그냥 좀 시장을 좀 멀리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럴 때는 또 다른 것도 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걸 또 예, 그렇습니다. 예. 차가운 그다음에, 쪽으로 해석을 하네요. 예. 예. 그래도 오늘 뭐 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좀 잘 나와갖고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역시나 뭐 일단 파월의 힘이 더 세니까요. 예. 일단 뭐 그쪽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아, 우리가 파월한테 우리가 직접 인터뷰 요청을 해야 되겠다. 자꾸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글로벌 모니터에 한번 모십시다. 파월을 그래야죠. 저기 섭외하시면 네. 진짜 뭐 그 당대 최고의 이제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가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걸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잘 이렇게 하십시오. 뭐 그냥 여기 좀 있으면 네. 그 누구죠? 옐런 의장이 나오기 옐런 장관이 나온다 했으니까 당신 나와라. 그다음에 옐런 장관한테는 파월이 나오게 했으니까 나와서 둘이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아 장원석 본부장님도 정말 그
좋은 일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아, 저 머리로 나쁜 짓 했으면. 장원석 본부장이 곰돌이 푸우처럼 이제 저런 선한 이미지니까 유머지. 야, 그렇게 해서. 아, 예전에 이 프로님 계실 때 다 했던 농담이었잖아요. 야, 오늘은 그래서 네. 이 파월의 발언이 아마 뭐 촉발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전해지는 시점과 선물이 떨어지는 시점이 비슷했으니까. 오늘 시장을 한번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언을 시장에서 별로 반응 안 하고 끝나면은 네. 이런 발언은 좀 앞으로도 앞으로도 일종의 백신 효과가 있을 텐데 여기에 급락을 해버린다 만약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발언에 시장이 급락을 해버린다 그거는 시장에 굉장히 그렇겠네요. 약한 체력을 얘기함과 동시에 대체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군요. 그죠? 예. 그냥 이게 평상시? 사실은 예. 한 시간 이상 된 얘기니까 선물 시장의 반영도 시작하고 나서는 나름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했었어요. 이 분 계속 얘기할 때. 근데 예. 아침 시간이 지나면서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원래 아침 그 출근길 그 라이브 분위기는 네. 요 정도 분위기면은 장우석 본부장을 퇴근을 안 시킵니다 우리가 플러스 날 때 양전할 때까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아, 투자 심리 안 좋고 3일 연속 빠지고 그러면 염승환 부장을 거의 스테이 시켜버려 묶어버려 우리가 무슨 재물입니까? 아니 그러면 뭐 묘하게 또 올라가. 아니 뭐 집에 가봐 뭐 저 그렇습니다. 뭐 아무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만약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뭐 있어야죠. 오늘 네. 그러면 한 30분 네. 더 해봐. 네. 뭐 전혀 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아, 앞으로 되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고. 근데 정말 약보합까지 올라왔어요. 아니 맨날 분위기가 뭐 원래 솔직히 오늘 제가 구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가 뭐 방송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힘든데 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본인이 제가 해야 되겠다고 막 의욕을 내서 이 자리가요 쟁탈전이 실제로. 아니 나만 내가 지금 양보해 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만나려고 이 프로 네. 정 프로가 아 형은 그냥 좀 집에 가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네. 그런 걸로. 네. 아이 진짜 아 진실을 얘기를 하세요 진짜. 아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목요일이 제일 좋다니까요 지금 프로가. 금요일 하루 종일 좋고. 아 진짜. 아. 언젠가 진짜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 네. 강아지 이름 바꿨습니까? 리오로 바꿨어요. 뭐라 그랬죠? 강아지 이름 골드죠. 골드. 골드. 예, 골드 강아지 이름 골드인데. 이 프로네 강아지는 뭐예요? 아 강아지 있어요. 여름이. 아 있어요 강아지? 네. 우리 몽크리. 아 몽크리요? 다 강아지 다 있으시네요 집에. 비숑. 네. 바꾸셨다고요? 안 그러면 여기 저 공모 좀 해보려고요. 아니요, 전 리오로 하겠습니다. 리오로. 아 리오? 예. 네. 리오 왜? 전기차예요? 아니요, 리오 저기 주식이 빠져갖고 불러 좀 올라갈까 싶어서. 빨간 와이셔츠. 어?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분석과 전망과 에? 장에 대한 성실한 대응. 예. 네. 이걸로 가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장우석 본부장님께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오늘은 받아주실 분위기니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프로니까 그래도 또 한 3천 명 늘었구나. 그 전반 한 꽤 오랫동안 이제 미국 주식 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제가 보기엔 대충 분위기 보면 네. 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지 분위기가 있고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도 있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네, 분위기 전혀 아니에요? 네. 제가 솔직히 어디 가면 욕먹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뭘 빠진 게 별로 못 느낀다 나는 네. 시장 저는 지수만 보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탑 20종목을 보게 되면 한 60%가 다 스펙 전에 보여드렸지만 네. 뭐 IPO 종목들 뭐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별로 기분이 안 왜 그쪽만 빠지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아까 네. 얘기했지만 지금 2.66%가 뭐가 많이 빠진 겁니까? S&P 500이 그렇게 빠졌는데 사상 최고치에서 예. 빠진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75% 올라오고 그 정도 빠진 거는 오히려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포트폴리오 분산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요즘에 좀 자괴감이 들죠. 예.
제가 어디가 다 얘기하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업종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나 뭐 금융이나. 네. 그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근데 아직까지 저 대한민국 그 순위에 전혀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 가지 재미가 없다, 무겁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 분산을 잘할 수 있게 양전 됐나 봐요 지금. 네, 네. 양전 거의. 예, 네, 거의 다 돼갑니다 지금. 예. 애플, 네. 테슬라, QQQ 중에. 와, 지금 양전 거의 다 됐어요. 예. 계속 얘기하는 기준으로 마이너스 0.12. 애플은 오르고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0.4. 네. 네. QQQ는. QQQ도 약간 마이너스. 네. 아, 내가 어떻게 QQQ입니까? 우리 그런 투자 안 해요. QQQ 세 배야, 두 배야? 아니면 QQQ는 그대로입니다. 아, 그런 거야. 나 네. 그런 것도 모르잖아. 네. QQQ는 나스닥 그냥 따라가는 건가요? 아, 그런 거예요? 나스닥 100 따라가는 나스닥 100 따라가는 거죠. 예. 예. 아, 근데 뭐 지수가 4%밖에 안 빠졌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테슬라가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예, 테슬라 많이 빠졌죠. 예. 예. 보유 1위입니다. 네, 예, 보유이죠. 예. 자, 외화로 예. 산 건데. 그럼요. 몰라야죠. 예. 자, 오늘 미국 시장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3교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노구를 끌고라도 글로벌 라이브에 동참해 주신. 아, 근데 제가 사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프로가 네. 그 사실 우리가 음향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바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3프로 TV 20년 8월부터 보던 사람인데요. 2021년 3월 25일 저녁 방송에서 이 프로가 음향 얘기를 하시길래 도움이 될까 해서 메일을 남겨봅니다. 아. 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통신팀에서 음향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 전공 및 음향 관련 자격증을 두 개 보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업체 사람이 아니기에 객관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청자로서 야, 도움이 되고 고맙습니다. 싶네요. 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메일 주시거나 010 연락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연락 드릴게요. 예. 네, 연락 드릴게요. 바로 오셨네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쓰기는 하는데 그 장비를 다 100%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씩 네. 뭔가 원인 모를 문제가 발생하면 참 당황스럽긴 합니다. 아, 좋은 도움 주실 걸로 네. 기대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힘나잖아요, 이거 봐.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장우석 본부장님이 늘 잘해주시니까 또 이런 분도 연락이 오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마지막 네. 시간까지 함께했고요. 김 프로님, 저 한 달 있다 봬요. 예, 가능하면 저 다음에는 그냥 저 혼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Bye.